내 머물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산에 내려가 보니까 그래도 부산 연암철을 맞아서 빛을 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서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 대사관 앞이나 미국 무대 앞에서 지금도 미군 철거를 부르짖고 있는 이 철없는 주상방망난이 뜰거지들이 많아서 우리는 실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정광 목사님께서 이번 8월 15일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상파를 완전히 철결해야만 해운대 해수욕장의 사람이 100만 200만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랜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넉임없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 애국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세계 830만 해외 동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아직 오전 7시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길래 오늘 어제 서울, 오늘 부산대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서울에 가서 드디어 8월 15일날 대한민국의 주상파를 끝장내는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송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통일과 주상파 철회를 위한 전국 순회 지도자대 부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선에 따라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대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